네, 안녕하세요. 패빌러스 빠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가격대가 낮지만 이쁜 모프들이 많죠. 그런 친구들을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모프에 대한 설명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다음 영상은 저희가 그때 약속했던 샹크스 영상으로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고! 먼저 첫 번째 친구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모프는 라벤더 알비노 펫파이드입니다. 저희가 분양하는 가격은 수컷 기준으로 25만원, 암컷 기준으로 55만원에 분양 중인 친구인데요. 외형이 일단 정말 너무 화사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한 펫파이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드림시클이라고 불리는 모프를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고요. 입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밝고 이쁜 색감을 많이들 원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 첫 번째로 이 친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여러 마리가 나왔어요. 이 친구 말고도 알이 12개로 갖고 라벤알비노 헤파이드들이 굉장히 여러 마리가 나왔는데 저는 꼭 입문하시는 분들이 열성은 아니지만 우성이어도 좋지만 열성 사실 이 친구들 가격대가 크게 부담이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외형 보세요. 정말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나중에 또 드림시컬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모프였습니다. 라벤알비노 헤파이드. 자, 다음 친구들은 조금 색감이 어두운 친구들을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릴 친구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GHI 콤보들인데요. 지금 여기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엄마가 하이웨이이기 때문에 GHI 옐로벨리 OR 그라벨 핫클라운 아이들입니다. 핫클라운이어서 나중에 GHI 뭐 클라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저희가 수컷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분양되고요.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20만원 정도에 입양을 하실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GHI의 다른 콤보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GHI 파스타브 핫 고스트입니다. GHI 파스타브는 GHI 모하비 파스텔이라는 뜻이고요. 핫 고스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쥐모고라고 하는 아주 멋진 볼파이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쥐모고를 한번 또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고스트 비주얼인 친구입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죠? 이 친구는 핫이고 수컷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하는 가격대도 저렴한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형을 보세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습니다. 방금 첫 번째로 보셨던 노란 색감 또 다르게 어두운 톤의 이런 컬러들도 굉장히 예쁘고요. 또 다른 친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도 예약이 완료된 개체입니다. 이 친구도 투콤보인데요. GHI 레오파드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햇은 없고요. 햇은 없지만 외형이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GHI들은 끊임없이 긴 시간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친구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의 모프는 GHI 버터 파스텔 포스 레오파드라고 해도 되지만 저희는 GHI 버터 파스텔로만 동정을 끝냈는데요. 이 친구랑 동배 친구입니다. 동배 친구고 버터 파스텔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친구는 레오파드고 보시는 것처럼 이 GHI는 꼭 어두운 모프뿐만이 아니라 밝은색 모프들과도 굉장히 시너지가 좋고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제격인 모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친구 만나봤고요. 자, 세 번째 친구들은 또 다른 모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친구들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 제가 다 보여드리는 애들은 전부 100만원 미만대의 개체들이고요. 이 친구들은 햇도 있지만 그냥 햇이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의 모프는 오렌지 드림 레오파드 파이어 햇 클라운입니다. 오디 레오 파이어 햇 클라운. 자, 이 햇 클라운의 유전자가 비주얼로 바뀌었을 때는 바로 이 친구가 됩니다. 오렌지 드림 레오 파이어 햇 클라운, 오렌지 드림 레오 파이어 클라운입니다. 근데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몸값은 정말 많이 차이나요. 저희가 핫클라운으로 입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저렴한 친구들도 브리딩을 통해서 운만 따라준다면 저는 클라운 멋진 조합의 열성들도 만들 수 있고요. 이 친구들 말고도 지금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의 모프는 슈퍼 엔치 오렌지 드림 레오파드 핫클라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이어라는 콤보가 하나 딱 더 들어가면 정말 환상적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파이어가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에 파이어 하나 더 들어왔을 뿐인데 이렇게 밝아지고 이뻐지고요. 이 친구들은 핵 클라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운 유전자들을 나중에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레오파드가 있기 때문에 또한 배트맨도 만드실 수 있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친구들은 정말 너무 오랜 시간 끊임없이 사랑받는 모프들이죠. 바로 열성 모프인 파이드 콤보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의 파이드는 사실 굉장한 고가였어요. 제가 볼파이턴을 처음 입문할 때만 해도 거의 파이드 모프 하나만 해도 한 300만원대가 넘는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파이드들이 기본 모프 파이드들은 굉장히 베이스가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흰색과 무늬, 흰색 무늬 이런 식으로 밴드 형식의 무늬가 생기는 게 파이드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떤 유전자, 어떤 우성 유전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드들의 변화는 무한합니다. 자,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파이드가 나온 지 25년, 30년이 돼도 아직까지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채로움 속에 있고요. 파이드들을 입문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나중에 뭐 클라운 파이드라든지 대구 파이드 혹은 아잔틱 파이드까지도 또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모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친구가 라벤알비노 해파이드였잖아요. 그 라벤알비노가 파이드랑 만나면 드림시클이 되고 또 그 유전자를 만드는 친구가 바로 이 파이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제 아잔틱, 파스텔 아잔틱 파이드입니다. 파스텔 아잔틱이 됐기 때문에 일반 파스텔 파이드들에 비해서 색깔이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너무나 예쁜 콤보들이 또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모프는 오렌지 드림, 옐로벨리, 레오파드 파이드고요. 거기에 엔치가 들어간 친구가 바로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훨씬 많은 무늬의 변화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똑같은 모프지만 파이드의 가장 큰 매력은 이렇게 다채로움에 있습니다. 같은 모프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친구들이. 근데 무늬나 비율이 전혀 다르죠. 이거에 따라서 본인의 취향, 본인의 니즈에 맞춰서 아이들을 입양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저렴한 친구들 어떤 아이들로 입문하면 좋은지 제 개인적인 견해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려봤고요. 볼파이톤은 이 아이들 말고도 정말 모프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향이 있다,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있다 그러면 일단 직접 찾아보시고 직접 보시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시면서 입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상 패뷸러스의 빠쿤이었고요. 간단한 볼파이톤 영상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